좋아요. 제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나요? 아마도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왕좌에 앉아있는 파랗고 황금색 머리수건을 하고 있는 남자 아닐까요? 고대 이집트의 3000년 역사에서 파라오가 된 여성은 거의 없으므로 남자를 상상하는 것이 95% 정도 정확할 수 있죠. 그 여자들 중 한 명은 핫셉수트인데 그녀가 이집트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는 과장하지 않고 정말 드문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를 통치했던 170명 중 7명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성을 뒤따르는 남성 통치자들이 역사에서 그들을 지우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언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숫자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는 남성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파라오는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의 호루스, 오시리스, 아문 신들의 대표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 신들은 모두 남성이고 이집트인들은 확고하게 파라오가 두 세계 간의 중개자로서 남성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죠. 심지어 여성 파라오라는 일말의 생각조차도 전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기원전 1507년에 한 소녀가 태어났고 그녀는 가장 고귀한 숙녀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녀를 핫셉수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파라오 투트모세 1세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정비인 여왕 아흐모세의 딸이었죠. 투트모세 1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핫셉수트는 왕위에 가장 적법한 도전자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파라오는 남자여야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핫셉수트의 이북 동생인 투트모세 2세가 공식적으로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고 그 둘은 결혼했습니다. 알아요. 이걸 듣자마자 아휴란 소리가 저도 나오는데 하지만 가족 내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게다가 아마도 이 똑똑한 젊은 여자는 자신이 이제 왕좌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엔 그녀의 것이 될 거란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옆에서 통치를 했죠. 사실 남편을 통해 대부분 그녀의 손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몇 년 후 사망했을 때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되었죠. 누가 새로운 국가 원수가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죠. 이제 두 왕의 딸과 아내가 된 것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여긴 이 밝고 재치 있는 핫셉수트는 마땅히 자기 것이어야 할 것을 손에 넣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좌를 마침내 자기네 것으로 만들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한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그녀의 1차 경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트모세 3세, 죽은 파라오와 그의 또 다른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갓난아기에 불과했고 분명히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죠. 그래서 핫셉수트는 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 그녀 스스로를 섭정에 임명했어요. 섭정이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주로 가족 구성원이죠. 후자가 너무 어리거나 늙고 병약하거나 부재중이거나 또는 단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파라오를 대신해 통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죠. 이 문제는 너무 빨리 해결되었지만 물론 아기 파라오도 결국 자라서 왕좌에 앉을 사람이 될 것이지요. 핫셉수트는 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국민들, 특히 가장 많은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의 권리로 파라오로서 통치해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기로부터 왕좌를 뺏는 것만큼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러나 우연하게도 그녀 편에는 전설이 있었죠. 신화에 따르면 핫셉수트는 사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집트 신인 아문의 딸이었어요. 사제들이 그것을 확인했고 이제 모두에게 그녀의 신성한 기원이 드러나면서 핫셉수트는 공식적으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죠. 그녀는 이제 파라오지만 네, 왕위를 지키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것은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마음속에 파라오의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것은 수년간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고 강했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남자였죠. 핫셉수트는 강하고 영향력이 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분명히 남자는 아니었죠.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 역시 그녀가 잘 처리하려 했죠. 2세 통치자는 그녀의 백성들이 예상한 파라오의 모습을 더 많이 담기 위해 작은 속임수를 썼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녀는 남자 옷을 입고 가짜 수염을 달았어요. 그녀는 종종 그림이나 동상에서 이 수염을 달고 있는 채 묘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파라오의 초상화를 보며 이집트인들은 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하셉수트는 또한 그녀의 통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최근에 죽은 동생이 아닌 자신을 진정한 후계자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그녀를 파라오로 정당화한 것은 그녀의 출생, 남성적인 변장, 뭐 그런 것들보다는 아마도 행동이었을 겁니다. 가짜 수염과 말보다는 확실히 행동인 거죠. 하셉수트는 결국 이집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녀의 손아귀에 고대 이집트가 성장하고 번창했죠. 통치자는 새로운 땅을 정복함으로써 나라를 확장하는 대신 자신의 나라를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었어요. 비록 그녀가 해외에서 약간의 영토적 승리를 거둔 것도 언급할 가치가 있죠. 하지만 파라오로서 하셉수트는 대부분 국내 건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가 시작한 건물과 기념물 복원 프로젝트의 수는 놀랍습니다. 그녀의 명령 아래 카르나크 신전 단지에 1년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재위 기간 오벨리스크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어요. 사실 사원 입구에 있는 쌍둥이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집트 룩소르의 나일강 근처에 있다면 유로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나크의 단지에 마아트의 궁전이 있어요. 그 벽은 아름답게 양각색임된 하셉수트와 투드모세 3세로 뒤덮여 있었죠. 이 웅장한 직사각형의 궁전에는 이집트 전통의 의뢰형 배를 탈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큰 중앙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셉수트 통치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은 데이르 엘 비아리에 있는 장제전입니다. 원래의 이름의 뜻은 가장 신성한 장소 중에 신성한 장소로 번역됩니다. 사원은 고대 이집트 건축의 경이로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그녀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원의 벽은 그녀의 전설적인 탄생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으니 확실히 확인해 볼 만한 장소인 것 같죠? 해외에서의 하셉수트의 성공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의 핵심적인 승리는 푼투의 땅으로의 원정이죠. 이 바다 여행은 배로 여행하는 것이 발전되지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푼투는 홍해의 더 아래쪽에 있는 현대판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복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국가 간의 새로운 우호적인 교류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푼투와의 관계는 하셉수트가 통치하기 200년 전쯤에 끊겨져 있었어요. 푼투가 앞으로 오랫동안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어 이집트의 부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주와 다시 연결하는 것은 중요했어요. 하셉수트는 이 임무에 성공하여 두 대국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집트인들은 희귀한 흑단, 신선한 모략나무, 금,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배에 가득 싣고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셉수트 전후를 막론하고 푼투에서 이렇게 성공한 파라오는 없었어요. 이런 번영의 통치는 왕위에 오른 지 22년 후, 그녀가 죽을 때까지 20년 이상 지속되었죠. 투트모세 3세는 수년 전에 갓난아기가 더 이상 아니었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의붓 어머니 이모가 자기 대신에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매우 불쾌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역사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 여왕의 이름은 이집트 파라오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그녀의 초상화는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하셉수트는 똑똑했고 그녀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위에 있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곳에 자신의 세공품과 예술품을 뿌렸죠. 덕분에 유명한 이집트 학자 겸 상형문자 해독가인 장 프랑스와 샹폴레옹은 19세기에 그의 전시회 기간에 하셉수트의 이름을 역사에 다시 되돌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이집트는 물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뛰어난 여성 중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셉수트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녀를 강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로 존경하고 있는 걸 안다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역사 속에 유명한 여성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피라미드를 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